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강박 안 가지고 부담 안 가지고 찍으니까. 자, 공유해 주세요. 어제 뭐 드셨나요, 저녁에? 어제 12시에 소주요. 애기배다, 애기배. 내일 바디 프로필을 제가 정말 식단도 하나도 안 하고 운동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오늘 제가 또 케이크 반판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다는 용기를 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입지? 내일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이렇게 색깔별로 있어요. 제가 약간 베이지 톤을 좋아해서 레깅스도 이런 컬러요. 누디한 거? 일단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 봐야 되겠어요. 안녕. 내일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요. 비장해 보이시네, 표정이. 이거 오랜만에 입는 거라. 원래 직접 하세요? 아니요, 원래 봤는데 방송생활 너무 오래 쉬었어가지고. 메이크업 받는 것도 오랜만이고 이런 촬영도 오랜만이신 거잖아. 맞아, 진짜 오랜만에 왔어.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다른 게 원래 막 엄청 몸을 만들고 체지방 4% 막 이런 상태로 근질 보여주면서 촬영했었잖아. 진짜 살이 우울했던 것 같아. 맨날 식단해야 되지, 운동해야 되지, 살찌면 안 되지, 뭘 봐도 부어 있는 거야.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근데 지금은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강박 안 가지고 부담 안 가지고 찍으니까 뭐 부었지만 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행복하고. 자, 공유해 주세요. 어제 뭐 드셨나요, 저녁에? 어제 12시에 소주요. 라면 깐 과자? 거기에 한 잔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왜 단수를 하시는지. 차라리 그냥 깐수술 하면 먹으면 수분이 빠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이제 다들 힘들게 단수를 하세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진짜 소주 마셔요. 근데 알죠? 그쵸? 이성을 넣고 안주를 먹으면 이제 바디 프로필 망할까봐. 위험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도 사실 어제 붓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주를 좀 먹어야겠다. 맞아. 라면 깡을 실패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방토랑 먹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나요? 근데 방토도 수분 있잖아요. 많아서 수분 없는 아이랑 먹어야겠네. 먹태. 그치 그치. 입이 막 빡빡 맞아요. 그거 찍자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청 망설이셨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피트니스 선수로 표지 모드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는데 바디 프로필 어떻게 찍어? 근데 내가 선수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한 번은 찍고 싶잖아요. 그치. 사실 제가 지금 다음 달에 바디 프로필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지금 조금 조진 상태예요. 왜냐면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28일 남았어요. 유산소 하루에 2시간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운동 2번 시키겠지? 진짜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치.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 솔직히 저는 지금 되게 제 몸을 만족하거든요. 저랑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인스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포기하고 오늘 찍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대로의 모습. 저의 역대급의 몸무게로 찍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게 최대예요? 저 이거 인성 논란 아니에요? 나 야간나. 일반 유지하는 거 더 찐 적도 있죠. 지금 몸무게가 가장 삶이 행복한 몸무게인 것 같아요, 저는. 선수 시절엔 체중이 더 많이 나가시긴 했죠? 아니, 선수 때는 48kg였고. 어머. 근육무게도 많지 않죠? 그쵸. 그때는 지방이 아예 없었죠. 거의 살이 이렇게 잡으면 껍데기 좀 늘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화장한 거 처음 보지? 그쵸? 피부 워낙 좋으시니까 거의 화장 평소에 안 하셔가지고. 아, 외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해도 예뻐서. 맞아요.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안 배우려고 하세요, 사람들. 아니에요. 저 진짜 배워야 돼요. 또 인성 논란 멘트 오늘 여러 개 나온다, 정말.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유튜브 보고 따라도 하는데. 그런 거 보고 다 따라하면 저희는 밥 하지 마. 옷을 좀 갈아입고 와야 되겠죠?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오, 너무 맛있네. 이게 제 판매 상품. 얼마죠? 어떻게? 와, 되게. 아, 내 눈에 그래? 심각한데? 사람은 자기 보는 거랑 남 보는 게 다른가 보다.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발만 바뀌는 느낌이에요 지금. 오랜만이라. 너무 오랜만이라서 인스타랑 똑같아요.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보고 있으면 느낌이 하나도 안 달라요. 괜찮을까 하는 거 다 해보셔야 돼요. 네. 어차피 안 쓰면 되는 거니까. 홈즈는 네. 나에게 맡겨! 빈드림!
사장 같이 볼게요, 여기. 어떠세요? 근력만 보여주는 거 찍다가. 그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삶이었으면 나 계속했겠다. 너무 오랜만에 진짜 포즈가 안 나와. 에이. 아닌, 저 몸은 다 귀엽고. 운동이 장난 아니야. 여러분 꿀팁 드릴게요. 많이 빼야 S라인 생깁니다. 그냥 여기 짝짝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빼야 되세요. 몸에 쥐가 날 정도. 바닥에서 또 찍어볼까요? 아, 네. 너 신체 접촉도 팔꿈치! 팔꿈치! 이거 지는구나. 진짜. 이건 어떻게 찍어야 쓰냐면 건강이 다 빠진 상태로. 아. 오! 다리 너무 웃긴 거 아니야? 포징 하던 시절에 그게 너무 남아있어. 맞아, 맞아. 진정, 진정. 진정. 어떠세요? 지금 요가복 다 찍었는데. 너무 편해요. 이렇게 편한 바디 프로필 있나요? 그 시절 바프 찍을 때 루틴. 그때는 그 전날 6시 이후 물을도 안 먹고 일단 뭐 먹는 건 식단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운동도 무조건 해야 되고 덤벨 들고 펌핑하고 그래서 복근 운동하고 계속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 물도 못 먹지, 간식도 못 먹지. 지금은 이제 뭐 커피도 먹고 얼마든지. 애기 배다, 애기 배. 빼지 마세요. 근데 난 입에도 없는데?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 노래 해줄 수 있나요? 소금빵 좋아하신다고 대박. 하셔서 진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금빵 룩 입으셨네. 소금빵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 내가 사랑하는 소금빵과 함께. 이제야 찐 미소 나오네. 우와 귀여워. 괜찮나요? 땅순이 진짜 어떡해? 맞아. 커피랑 같이 드셔요. 커피 먹어 맞다. 대형 수술 들어갑니다. 대형까지 해야 돼요? 아, 손이 없어서 찍을 수 있어요. 조각은 맞습니다. 촬영 취지에 맞게 딱 건강한 모습 보이는 정도로만. 너무 와요. 아니 나 여태까지 몸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역대급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때는 그래도 내 운동의 결과가 보이는 거잖아. 그때는 사실 근질이 잘 나왔다 이거로 봤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드지. 아무리 내가 이 컨셉을 하고 싶고 이 스타일로 이 분위기로 여성스럽게 해주세요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또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찰떡같이. 아 이렇게 행복한 바디 프로필 진짜 난생 처음이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떡해? 남기길 잘했죠? 어 완전 너무 마음에 든다. 세상 역대급 마음에 든다. 기록을 남기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 하니까. 미소가 떠나질 않아.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로 인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